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방법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 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쩐지 3월의 첫 금요일 유독 빠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는 다소 약하게, 코스닥은 더 강하게 상승불 켜며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2차 전지 쪽 강세 오늘도 나타났고요. 또 여기에 셀트리온 바이 바이어 업종에서 또 오랜만에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닥 작년 8월 이후로 반년 만에 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438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도에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어제 대비해서 0.17% 상승한 강보합권 2432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개인만이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초반보다는 매수 금액 줄어들면서 200억 원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장 출발은 매수를 보이다가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매도를 전환했고요. 장 후반에 다시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3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로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0선 돌파를 했습니다. 792포인트로 강하게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802.42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4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제조업과 전기전자, 화학업 중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도 오늘로 8거래일째 매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간밤 연준 의원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함께 다가오는 중국 양회를 앞두고 이 기대감으로 위안화 강세가 원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14원 하락하면서 1301원 60전으로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강세가 눈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또 바이오주에서 강세가 보였는데요. 과연 전문가님들이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종근당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강하죠.
이 강세인 2차 전지 흐름 속에서 그나마 오늘 시세가 나왔던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또 지금 현재는 개별주 이슈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릴리 올루미언트 원형 탈모증 치료제로 국내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소식 속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강하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바이오주가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속에서도 종근당 바이오 오늘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공장이라든지 그 외 생산 라인까지 많이 갖추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근당 관련 계열들은 우리가 제약주 흐름 속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는 이제 상승 전환으로의 첫 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약주 섹터 내에서 우리가 현재는 개별주 이슈로 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앞으로의 개별적인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런 실적까지 뒷받침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제약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종근당 바이오 들어봤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주 필두로 오늘 제약바이오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상한가 터치하긴 했지만 윗골이 달면서 9% 상승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근당 계열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바닥권 흐름 나오며 상승 전환 추세 나왔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 이야기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신규 상장한 게 있어서요. 네. 그걸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종목명은 나노팀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2차전지 관련주이고요. 사실 최근에 IPO 시장 그리고 공모주 시장 관련해서 공모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좋은 시장,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자금 쏠림 현상이 최근에 정상 시장, 우리가 주식 거래에 있어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시장 위축이 되고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금 쏠림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모주도 그렇고요. 공모주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모멘텀이 없고 경기 위축이 발현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공모주들이 굉장히 좀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노팀 같은 경우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국내 최초 그 전기차에 배터리 열 관리 소재를 전문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1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전기차 관련해서 소재단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동안은 1위를 수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분야 안에서 잘만 경쟁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 분야 안에서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나노팀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이제 상장 전에 인기가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120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이 부분 올해 IPO를 진행했던 것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와 기아차 그리고 포드, BMW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원활하게 지금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22년 3월 3분기였습니다. 3분기에 매출이 270억이 나왔는데요. 이 270억이라는 기록은 21년도 매출 전체를 이미 상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 성장성은 이미 좀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다.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전기차 배터리 안에서 열관리 소재를 하고 있는 열관리 소재단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나노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독보적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오늘 상장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엑시트 물량 그리고 구주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팀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단 기업으로 열관리 소재로는 유일하다 말해주셨고요. 올해 IPO 중 가장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대표 자동차 회사 이미 납품 중인 만큼 매출 성장성도 우수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유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현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현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송근환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네. 유니퀘스트입니다. 네. 이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 지난해 실적 호조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중기 라인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도체가 호황이었다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 위기 이후에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업종 부분에서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기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최근에 단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제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점차 고점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우상향 그림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적 호조, 앞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CPU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 규모, 메모리 반도체에 대비해서 3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드라마틱한 이런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도 값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점 그리고 정부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체적인 시장 상승 상황 외에도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여기에 매출 증가세를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퀘스트 들어봤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8% 급등을 했고요. 마감도 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면 실적 부분 매출 증가 수혜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창현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네. 또 2차전지입니다. 네. 네, 제가 이 부분은 AS 할 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네. 3기 EV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3기 E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상장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지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3기 모회사에 있는 2차전지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해서 R자 부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기 EV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안에 있는 엔드플레이트라는 지금 배터리 안에서 핵심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전기차 차량에 이 엔드플레이트가 없다고 하면은
절대로 이 전기차는 구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플레이트가 굉장히 배터리 안에서 핵심 소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주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포드도 있고 BMW도 있고 이미 완성차 업체들의 납품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안에서 이 부품이 20개에서 60개 이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또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미국 쪽 생산부지를 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2만 7천평의 생산부지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좀 특이점이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가까운 곳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배터리 밸류체인 그리고 대기업과 같이 공생을 하겠다 이런 좀 의도가 좀 엿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생산 부지가 공장까지 가설이 되고 나면 2025년도부터 아마 생산이 좀 스타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이미 이제 3기 그 EV 같은 경우에는 매출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매출 캐파만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장 가설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 매출 캐파 상승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기 EV와 같이 신규 상장 그리고 2차 전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그리고 3월 초까지도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안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쏠려 있는 상황.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3월 중순까지 공략을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기 EV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의 급등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실 신규 상장주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바닥에서 1차적인 10% 이상의 급등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이 되는 최근 패턴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우리가 월요일장 정도의 시초가 공략을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3기 EV였습니다. 2차 전지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안전성 개선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이 공장 개설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재료도 말해주셨고요. 또 3월 초까지 좋게 전망이 되면서 좀 중순까지도 이런 공략 가능하다 말해주셨습니다. 또 신규 상장 최근 패턴상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 역시도 가능하다.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 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인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2차 전지들이 굉장히 잘 가고 네. 있고요. 그 네, 옥석을 네. 네,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들이 왜 잘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안 가더라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이상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인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잘 갈 만한 종목. 최근에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부 다 잘 갔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도 그래도 추가적으로 10%든 20%든 상승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쪽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대비해서도 2차 전지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좀 고민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갈 수 있는 2차 전지 옥석주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창윤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에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후반부의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란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죠. 3월 2일에 매수했던 꿈비입니다. 매수한 당일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5% 넘게 상승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8% 달성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 흐름이 정말 좋고 네, 이렇게 큰 수익률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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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네. 우리가 이런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섹터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 수익률 48% 달성한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경영권 이슈 외에도 엔터주의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방송 때 지금도 이런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SMCNC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당일에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25%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노란 톡방이라든지 이런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물량을 조금을 줄이고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이제 2월 말쯤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짧게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은 물량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짧게 이렇게 수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적은 물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미디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예능이죠. 이 놀라운 토요일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엔터 외에도 우리가 미디어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비중이 낮은 부분에서 다시 눌린 이후에 이 저가까지 내려가게 된다. 4만 원 가격대 이하까지 뭐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매수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CNC 고점 나왔기에 적은 물량 비중으로 대응 가능하다 말해주셨고요. 미디어 부분 수혜가 예상이 된다 말해주셨습니다. 조정 후에 4만 원이 아니고 4천 원 이하까지 내려가면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4천 원 이하 정도까지 오면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5일에 매수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 대형주 우상향 흐름이 보이고 있고 좀 리오프닝 전망이 앞으로 좋은 만큼 목표가로 3만 7천 원 그때 제시해드렸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코리아나나 이런 아모레 같은 대형 화장품주들이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대형 화장품들의 약진에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있고 그 외에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들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중형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은 앞으로의 수급이 더욱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측면, 그렇게 된다면 우상향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이런 한국 화장품 제조 외에도 소형주들까지도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화장품주 관련주들을 대형주, 중소형주까지 함께 살펴볼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중국 양회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대형주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더 우상향까지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2일에 매수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으로 4,525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뭐 지금 뭐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상승 이후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이 위치에서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투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뭐 스펙주들이라든지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투사들은 언제라도 추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의 흐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좀 없지만 상승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재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마지막 AS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도 AS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28일에 매수했던 로보티즈입니다. 추천 당일에는 장대 양봉 이후에 좀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좀 횡보세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로보티즈 오늘 장중에는 12% 상승하기도 했네요. 로봇주 제가 이번 종목 조금 무리는 네. 했지만 그래도 네. 목표가는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로봇 관련한 업종들 1월달, 2월달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이 모멘텀이 없었다. 그리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우려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로봇 시장 성장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자금이 좀 쏠려 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최근에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우려감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로봇과 같은 정책과 엮여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로봇에 대해서 규제를 타파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법 개정안이 좀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해서 법 개정안이 좀 진행 중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뭐 혹시 배달 음식 여러분들 많이 시켜 드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로봇도 배달 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것이고요. 현재까지 이제 미래형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와 같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 좀 팽배해 있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그 모멘텀,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목표가 5% 잡아드리고 짧게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더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력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음봉으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일, 통상적으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전강 후약을 보여주는, 패턴이 좀 많은데요. 그 부분과 다르게 로봇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세에 좀 많이 분출했다. 1월달, 2월달 그리고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셀바스 AI 뭐 관련해서 로보 굉장히 많은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거의 10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로보티즈는 일단은 따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은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는 3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주말간에 양해가 있죠. 중국 양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로봇 관련주, 뭐, ChatGPT 관련한 키워드들은 이미 좀 시세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좀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면서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로봇주 정책상 통과되는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많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좀 상승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봐주셨고요. 3월에 대해서는 로봇 AI에서 벗어나 좀 다음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리오프닝 같은 다른 테마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략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세비캠입니다. 목표가 13만 원으로 지난 방송 때 상향해 주셨는데요. 어제 14만 5,300원 또 돌파가 나왔고요. 좀 가격 메리트 있고 산업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미 도달했는데 네. 또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최근에 오늘장만 보더라도요.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네. 좀 보여줬었고요. 세비캠도 이와 같이 좀 팔로잉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비캠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리튬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리튬을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폐배터리 안에서 리튬이나 니켈을 다시 한번 확보를 하는 이런 관련 기업입니다. 이 이슈가 뭐냐면은요.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자산을 원자재를 쓰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좀 진출을 해 있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을 또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배터리 셀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사활을 걸고 니켈이나 리튬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아마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호주와 공급 계약을 이미 또 체결을 또 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호주와 지금 니켈 장기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중국 이외에 이제 북미나 호주와 같은 국가에 이미 이제 니켈이나 리튬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 안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업종들 우리가 이제 지어 짜내야겠죠. 리튬이나 니켈을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쥐어 짜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폐배터리 시장은 점차 국내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리튬이나 히토류 같은 경우에 지금 히토류 안에 또 리튬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거의 80~90%를 소재를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폐배터리 시장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비켄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공개를 해드렸었던 코스모학과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실적 면에서 캐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세비켐은 제가 기존의 목표가를 13만 원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2차전지 관련한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을 좀 보여준다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기술적인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목표가는 14만 원대 한 번 더 상향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켐 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가 올라갈 수 없다 말해주셨고요. 다음 주 중에 2차 전지 상승세가 나온다면 이런 분위기에 의한 기술적 상승으로 목표가 다시 한번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 프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 월요일에 30만 원으로 역시나 목표가 상향해 주셨는데 어제 또 신고가 30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최고가 수익률이 100%를 넘어간 종목인데요. 네, 에코프로도 그럼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에코프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공매도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공매도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2월 6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기간에 공매도 잔고 금액이 확 줄었거든요. 한 50% 이상 줄었던 상황인데요. 그 기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딱 이때 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지 말고 그대로 매수하자. 네. 2차전지 안에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하자면 네. 공매도가 이악 물고 정말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다시 한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엔 그렇게 되면은 주식도 갚아야 되는데 주식을 갚으려면은 또 주식을 또 사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또 사게 되면은 주가는 또 다시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공매도들이 억지로 손해보면서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주식을 갚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덧붙여서 신규 매수 세력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신규 매수. 에코프로가 정말 기업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매수 자금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매도는 또 다시 한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와 같이 공매도에 대한 힌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노란 톡방 오시면은 제가 그 힌트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또 아우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2차전지 쪽 섹터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또다시 IPO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에코프로 관련한 가족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IPO를 진행한다는 모멘텀이
에코프로의 상승을 또다시 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공매도 세력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을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따로 이제는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기존의 목표가였던 30만 원대를 네. 다시 한번 유지를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 공매도 세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하방 베팅으로 다만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 세력의 유입과 또 신규 매수 자금의 유입이라는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대응하려면 좀 전반적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해 주시면서 오늘의 에코프로 상승 이후로는 이 자회사 IPO 이슈로 주가 강세를 보였고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 기대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16일에 매수했던 코스모화학입니다. 전문가님의 전략주가 다 2차 전지인데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방송 때 장기 보유 관점으로 계속해서 좋다고 홀딩 의견 주셨거든요. 네, 수익을 극대화하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모화학도 사실 근데 코스모화학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차 전지가 기인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모화학도 조금 더 레벨업이 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존의 목표가를 훌쩍 넘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이제 세비캠도 있고요. 뭐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도 있는데요. 코스모화학이 아마 그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해드릴 때가 딱 이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시를 해드릴 때 제2의 에코프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29%의 급등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8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략을 원하신다면은 노란톡방 오셔서 많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창현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현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성가란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전략주는 바로 토니몰입니다. 또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네요. 화장품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좀 가열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양회를 앞두고 강할 수 있는 리오프닝주를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토니몰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브랜드입니다. 네. 국내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고요. 이 토니몰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로 회사 이름이 브랜드 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화 제품이 많고 유통 채널 등이 경쟁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브랜드의 충성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면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런 브랜드가 이런 리오프닝이 된다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중소형 브랜드 중에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토니몰이를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전방 유통 채널 중에서도 매출 비중이 이런 면세점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올해부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그리고 국내까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앞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늘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흐름은 여기에서 뭐 단기 과열권으로 보기보다는 상승하면서 추가로 수급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100원, 손절가는 4,400원, 목표 퍼센트는 20%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화장품주를 계속해서 좋게 봐주고 계시죠. 이 코앞으로 다가온 3월 4일 중국 양회를 앞두고 강할 수 있는 리오프닝 주 중에서 화장품주 토니모리 들어봤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이슈 모멘텀도 있고요. 또 목표 수익률을 20% 설정해 주셨고 목표가 6,100원에 손절가 4,400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는요. 네. 또 공매도입니다. 또 네. 공매도고요. 공매도 힌트가 네. 있는데요. 공매도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장의 차트를 보면요. 오늘 15%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일단은 공매도가 1차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돼 상황이 네. 됐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힌트를 살짝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일단은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 기업이고요. 최근에 매년 10% 이상의 이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바닥권에서 1차 돌파가 나왔고 이 에코프로와 같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레벨업이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종목이 오늘장에 1차 레벨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가운데 많이 올라간 2차 전지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 기술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0% 정도 보고 있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저희 방송 오시면, 무료 방송 오시면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현 대표님께서 전략주로 세비캠, 에코프로, 코스모화학을 비롯을 해서 이번 전략주도 힌트로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제조 기업을 꼽아 오셨습니다. 매년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실적 탄탄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 바닥권에서 1차 파동 나왔고 앞으로도 목표 수익률 10%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현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전략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이죠.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2월달 잘 갔었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계속 2차 전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는 3월달을 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3월달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만 있을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실적 면에서도 실적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쉽게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사실 2월달, 1월달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셨다면은 사실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1월 한 달간 코스피는 10% 이상 올랐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기 때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은 제가 그 매매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AS
해드리는 시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양해가 이제 주말간 시작이 되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시작이 되는데 그 키포인트까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2차 전지 종목들 세 가지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또 다른 2차 전지 옥석주에 대한 주제와 함께 매매 전략, 또 중국 양회에 대한 주제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윤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